사실 다 들었어. 나 시험 보라며. 나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며.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좀 들어가지고 3개월 정도 이제 남으셨다고 들었는데. 저기 죄송한데요.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? 제 고민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아, 네네네. 제가요.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.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병원에만 지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3개월만이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.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? 나이가 몇 살이에요? 어딜 제일 가고 싶어요? 병원에 있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애들끼리 끝나고 막 떡볶이 사 먹고 그러잖아요. 다들 막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. 오늘 하루 제 친구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? 이렇게 하면 친구 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다가와서 말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밥은 먹었어요. 떡볶이로 먹으러 갈래요? 응? 언니 괜찮으세요? 떡볶이? 떡볶이 이거 저 떡볶이 맞지? 간단하게 먹으러 갈까요? 가요 정말요? 네. 진짜요? 아 근데 나는 희은 씨가 만약에 가면 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. 아